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늘의 포인트 영어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사절을 계속 공부해오고 있죠. 그리고 명사절은 문장을 길게 쓰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거기서 끝나도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문법의 레벨을 높인다 그러면 명사절 강조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네, 때에 따라서 특정한 말을 강조해야 되는 말투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법 제목은 어떻게 명사절을 강조하면 좋을지, 이 강조에 대한 얘기야. 그 강조한다는 얘기는 평범하게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강조한다는 얘기는 뭔가 눈에 띄는 뭔가를 만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자분들 화장하다 보면 특별히 눈을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다 화장을 더 많이 바르잖아요. 그죠? 특별히 거기다 뭔가를 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잘 때도 그렇게 하고 자진 않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지 모르지만 눈에 띄는 뭔가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 그 선행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구별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러한 동사들이 앞쪽에 나오면 뒤에 나오는 명사들을 강조하는 성향이 강해요. 강조 안 하려고 하면 안 해도 되는데 강조하는 성향이 강해요. 한번 단어와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이참에 단어 공부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선생님, 다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지금 알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죠? 한번 구별해 봐봐요. insist, 주장하는 거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demand, 막 주장하듯이 요구하는 거고, prefer, 얘는 들어봤다. 뭐뭐를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recommend, 이거는 자주 들리는 단어예요. 뭐뭐를 추천해 주다. suggest는 어떤 거 하라고 제안해 주는 거 가능할 것 같고, require,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 request, 얘도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 ask, 이건 많이 들어봤다, 그죠? 요청하는 거, 뭐 물어보는 거, propose, 얘는 제안하다나 제의하다, 근데 얘는 요청하듯이 제안하는 거야. advise, 얘는 충고하다. 어때요? 10점 만점에 몇 점요? 3점? 그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제가 이 단어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눈에 자꾸 익혀놓도록 해요. 그러니까 insist라든지 demand라든지 prefer 같은 단어는 뭔가 좀 이렇게 주장하는 거 하는데, 고집을 피우다고, 그죠? 얘는 주장하듯이 요구하는 거고, 얘는 뭐뭇을 더 좋아한다고 주장하는 거야.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 뒤로 나오는 명사절 SV, 그죠? SV, S 뒤로 나오는 거 다 V. 이 뒤에 나오는 명사절을 강조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강조를 해야 될까요? 예전 경험을 살려보는 거. 도대체 우리 조상, 영어를 썼던 조상들이 어떻게 강조했지? 옛날에 우리 사역동사, 지각동사 기억나나요? 그때 기억나나요? 그러면 또 불안해. 또 갑자기 안 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기억날 거예요. 우리 앞쪽에서 다 배웠습니다. 사역동사. 나는 시켰습니다. 그를 시켰어요. 가는 것을 시켰어요. 내용상 다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요? 사역동사가 사용됐다는 걸 강조하려고 당연히 있어야 될 툴을 빼줘. 지각동사, 생명유지랑 관계가 있는 지각동사를 강조하려고 그러면 나는 그를 봤어요. 그가 공부하는 것을 봤어요. 라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각동사 사용된 걸 강조하려고 얘를 뺐죠. 그죠? 이게 영어에서 빼는 걸 많이 하네요. 강조하려고. I checked the message라고 하는 SVO. 얘를, 이 결론절을 빨리 들어서 강조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반복되는 주어를 하나 빼주고, B동사는 뭐뭐였다기 때문에 빼줘도 내용에 지장을 안 주는 거 빼주고, 이렇게 뭔가를 강조하려고 얘도 빼주고, 뭐뭐를 강조하려고 영어는 뭐 빼주는 걸 많이 했다, 그죠? 오케이, 그럼 한번 보자, 그죠? 그러면 강조할 때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게 문장인데 앞에다 that을 써서 바로 명사로 만들어버렸어요. 얘가 명사절인데 앞에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강조하래요. 우리 조상들이 내내 빼서 강조했다. 우리 한국 사람 조상 말고 미국 애들 조상 내내 빼서 강조했다. 그러면 뭐 빼냐 이거죠. 반복되는 거 뺍니다. should, 뭐뭐 해야만, 뭐뭐네요. 뭐뭐 해야만, 뭐뭐다, 그죠? 어차피 내용이 없다, 그죠? 빼줍니다. 그리고 읽어보니까 I insist that, 나는 고집을 펴요. 주장합니다. That he go now. 그가 지금 갈 것을 주장합니다. he니까 3인칭이니까 뭐라고 바꿔야 돼요? 얘가 es가 붙어서 goes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요? 아까 얘기했죠, 그죠? 좀 어색하다고 할지지만 일부러 문법을 틀려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를 안 써주는 거야. 그래도 내용 전달은 되거든요. 누가 봐도 he go는 문법이 틀렸습니다. 근데 놔두자, 그죠? 어느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insist 같은 단어가 쓰여서 얘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그냥 놔두자.
이거예요. 평상시와 달리 눈화장을 하듯이 평상시와 달리 문법을 약간 틀리더라도 내용이 전달되느냐 놔주자 이거죠. 그럼 얘도 빠집니다. He demanded 이런 단어가 오면 that we 통으로 빼고 be quiet. 원래는 we are quiet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죠. 일부러 문법을 약간 내용이 전달되는 한 일부러 문법을 약간 틀리고 놔주자 이거죠. We would prefer that she 이거 빼주고 원래 she stays 그래야 돼요. 그죠? 놔두자 이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강조 용법이라 그래요. It recommend. recommend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여기서까지 명사절인데 should 빼버리는 거죠. 빼고 어떻게 해요? 얘는 그냥 놔두면 된다. That visitors try this 라고 바꾸자 이거예요. He suggests that he should work with us. 나는 그가 우리랑 같이 일할 것을 나는 그에게 제안했다는 건데 얘를 빼고 나면 he 다음에 works 그래야 돼요. 근데 놔두자 이거죠. 그죠? 바로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문법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런 단어 requires, insist, demand, suggest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뒤에 있는 명사절은 동사 원형만 사용합니다라는 말 문법 설명이 이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requires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럼 얼른 조심하셔야 돼요. everyone should 빼버립니다. should everyone이니까 원래 is 써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내용이 전달되는 한 어색하지만 놔두자 이거죠. that everyone be here이라고 얘기해요. 좀 어색한데 근데 그러니까 강조가 되는 거야. request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또 신경 써서 보세요. that a buyer should 빼고 pay 대신에 a buyer가 한 사람이니까 pays 해야 돼요. 근데 안 하지 말자 이거죠. s 쓰고 안 쓰고 내용 전달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자 이거죠. 그죠? 어색하지만 문법적으로 틀리게 그냥 놔두는 거야. My teacher proposed. 요 단어 들어갈 때도 조심하세요. proposed 들어가면 얘 빼고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He asked. 요청했어요. That she should be careful. 그 여자한테 조심하라고 요청했어요. ask 들어가면 ask 들어가고 뒤에 명사를 나오면 잘 보세요. should 빠지고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둬요. We she is로 바꾸지 않는 거죠. 내용 전달이 되는 한 원형 상태로 놔두자라는 거죠. advise. 충고란 단어 들어갈 때도 신경 쓰면 돼요. 명사절 나오죠. 그죠? 그럼 위 빼줘요. 그리고 이대로 놔주자 이거야. 얘는 진짜 더 어색해요. The guide advised that we not shout. 이런 말 들어봤어요? 글쎄 그냥 잘 안 들어봤어요. 그냥 we should not shout 하면 제일 무난한데 그죠? 원래는 we don't shout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쓰지 말고 그냥 not shout 하자 이거죠. 이렇게 어색하니까 이 내용이 눈에 확실히 기억이 나고 오래 머릿속에 남는 거죠. 강조 효과가 확실히 있죠. 그죠? 어떤 단어 드릴 때 그래요? 지금 나오는 단어들 suggest, advise, insist 같은 단어들 나올 때 그래요. 뒤에 단어 더 나옵니다. 한번 강조해 볼게요. suggest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오는 명사절이네. 그죠? 뺄게요. 그죠? 땡 됐다. He suggests that I taste it first. 내가 그걸 먼저 맛보라고 제안을 했어요. Julia advise 들어가면 신경 쓰세요. 명사절이죠. 그죠? Her friend. 그거 제대로 썼다. 그죠? 제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려고 문법을 일부러 틀리는 거죠. 이즈를 빼주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 고를 빼주면 안 되나? 그럼 내용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즈만 빠지는 거예요. I insist. insist 들어가면 신경 쓰세요. That the answer is number two. perfect. 아름답고 멋있는데 강조하래요. 얘가 아니고 B로 이렇게 써달라는 거죠. 그러면 특이하니까 눈에 기억이 나죠. 그죠? 어떤 단어 드릴 때 이렇게 명사절을 일부러 문법을 틀려서 강조해야 될까요? 주장하는 단어 때 그래요. insist. 이런 단어 신경 써서 보시고 demand 보시고 그 다음에 prefer D 빼고 하나만 쓰면 돼 prefer 쓰면 되고 이참에 이제 여러분 낯선 단어들은 익혀놓으시고 알아뜻은 단어들은 이참에 또 잘 기억해 놓으면 되죠 뭐. suggest 그 다음에 recommend 그 다음에 request Q-U-E-S-T require Q-U-I-R-E 그죠? 그 다음에 ask propose 제안하다 propose propose 조언 advise 이렇게 해서 이 단어들은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얼른 외워 놓으시고 요 단어 나왔다 그러면 그 뒤에 전부 다 명사절은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정말 자주 나옵니다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구별해 보세요 insist demand prefer, recommend, suggest, require, request, ask, propose, advise. 여러분 시간 날 때 자꾸 읽어놔서 눈에 익혀놓고요. 이대로 명사절 써서 마음껏 편안하게 강조해 보세요. 시험에 단골이니까 다음번 시험에는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